애국시민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여러 태극기 집회 연단에 오를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다짐했던 작은 약속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도 뿔뿔이 흩어져 있던 태극기 세력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나름 공들여 왔는데 이번 8.15 행사를 공동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큰 보상을 받은 기분입니다. 약간의 생색을 보태자면 토요일 집회 때마다 서울역으로, 동화면세점으로, 대한문으로, 광화문으로 정말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함께 하자고 눈을 맞춘 저의 진실을 애국 시민들께서 받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이 소식을 매우 반기셨다고 하니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도 더 큰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출발이 대한민국 역사의 대서사를 이루는 대장정이 되어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고 중단된 헌정질서 정상화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 재건의 주역으로 활동한 오늘 이 시간들이 후대에 전해질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것이라 믿고 또 믿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 함께 갑시다.